지난 28일 많은 사람들의 기대를 한 곳에 모은 DP2가 드디어 공개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셨다면 아시다시피 이외의 곳들에서 반가운 얼굴들을 몇 차례씩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저는 반가운 얼굴을 등장시켜줘 놀라면서도 감독님이 노리신 건지 캐릭터의 설정에 다시 한번 놀라게 되었는데요. 끌지 않고 바로 말씀드려보자면 조석봉에게는 이름이 두 가지나 더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이명은 봉디쌤, 두 번째는 조로. 때문에 이 장면에서 조석봉과 김루리의 이후 행보들을 모두 들여다볼 수 있었는데요. 우선 조로는 원래 해적이 아니라 해적사냥꾼이었기에 해군, 즉 군인과 적대적인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동맹관계였죠. 하지만 군인 헤르멜포 때문에 억울한 일을 겪고 피해를 받은 뒤 루피를 따라 해적이 되어 군인과 적대적인 관계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꼭 들여다봐야 하는 두 장면. 조로가 자신의 무기인 칼을 들고 황장수를 찾아갑니다. 일도류 발도술, 시시섬섬. 이토류 이하이 시시섬섬. 루피의 고무고무 총난타. 고무고무 총난타! 그리고 조로의 캐릭터성으로 앞으로 조석봉이 나아갈 방향까지 알 수 있었는데요. 우선 안준호가 복귀 중 만난 황장수의 모습은 군대 밖 사회에서 본인의 본성을 알고 있는 안준호와 마주치니 몸이 굳어버리고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현재 지인들에게 본인의 본 모습이 까발려지는 것이 두려운 것도 한몫했겠죠. 이를 보아 황장수는 과거 자신의 잘못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군대 내의 지인들을 만날지 몰라 내면 깊은 곳에선 평생을 두려움에 떨며 살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조석봉의 모습을 살펴보면 찾아오신 분 본인이 가장 힘들고 괴로웠던 군대에 스스로 돌아와 준호를 만나며 과거의 고통을 극복해 털어낸 듯 미소를 띠는데요. 앞으로도 조석봉은 황장수와 달리 평생을 두려움에 떨며 도망치지 않고 어떤 시련이 닥쳐와도 지금처럼 극복하고 맞서 싸워 이겨낼 것입니다. 등의 상처는 검사의 수치니까.